최근 초고가 수입차 브랜드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금리 흐름에도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 1월부터는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하며 시장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유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판매된 1억 원 이상의 고가 수입차 판매량은 6만 9,245대. 고금리 흐름으로 전체 수입차 판매량은 줄었지만 초고가 모델의 판매량은 오히려 전년도와 비교해 4,000대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럭셔리 모델 위주로 판매가 늘어난 겁니다. 수입차 업계 역시 한국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는 앞다퉈 신형 모델을 출시하고 있으며 벤틀리는 지난해 10층 규모의 복합 서비스 공간 벤틀리 타워를 한국 시장에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럭셔리카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정부가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차 비중이 높은 초고가 모델 특성상 판매량에 일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람보르기니와 맥라렌 등 일부 브랜드는 법인차 판매 비중이 90%가 넘는 상황.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법인차 번호판이 부작용 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엽입니다.